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요리 비결의 박성입니다. 요즘 치솟는 물가 때문에 여러분들 가게에 부담이 많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알뜰하게 좀 이렇게 식비를 줄일 수 있는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는 이런 식비를 맛깔나게 줄일 수 있는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해주실 유명 한식당의 셰프이신 분이죠. 김인숙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한식의 참맛을 전한다. 음식에 대한 열정과 정성으로 몸과 마음을 살리는 건강 요리를 만드는 인기 한정식당 셰프 김인숙. 가정의 주부가 가족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것이 음식으로 먼저 첫 번째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렴한 식단을 통해서 근데 이러한 요리가 나올 수 있었구나. 가정 주변에 있는 재료들로 골라서 재밌고 즐거운 식단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김인숙 셰프와 함께 정갈하고 풍성하게 차리는 실속 담은 매일 밥상을 만들어 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선생님, 아니 전에보다 머리가 더 예뻐지셨어요. 너무 보기 좋으세요. 그런데 요즘에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머리 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 식비가 엄청나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저렇게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모든 네. 사람들의 고민인데 네. 그래서 이제는 옛날처럼 많은 것을 차리는 것이 아니고 네. 간단한 메인 요리 하나에다가 네. 그 곁들이는 요리 하나에 갖고 차리면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일품 요리를 하나 즐길 수 있도록 차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인 요리 하나에 곁들임.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요리는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예, 소고기 국밥하고요. 네. 깍두기요. 너무 맛있겠는데요. 자, 소고기 국밥과 깍두기 재료부터 알아보죠. 얼큰하고 진한 국물 맛을 반하다. 든든하고 개운하게 몸을 데워주는 소고기 국밥과 격이 다른 고품격 김치, 아삭하고 달달한 맛에 다른 반찬이 필요 없는 깍두기까지. 재료 살펴볼까요? 소고기 국밥 재료는 소고기, 무, 물, 콩나물,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 양념 재료는 고춧가루, 고추장, 멸치액젓, 다진 마늘, 다진 생강, 굵은 소금. 깍두기 재료는 무, 대파, 대추, 소금, 설탕. 양념 재료는 밥, 배, 양파,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멸치액젓, 새우젓, 검은깨, 설탕, 굵은 소금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요리, 소고기 국밥과 깍두기. 재료 준비 끝! 자, 소고기 국밥에 깍두기 정말 잘 맞는 궁합이죠. 그렇죠? 네. 자, 일단 소고기 국밥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피부 빼는 게 정말 중요하죠. 이게 어떤 부위인가요, 선생님? 아, 양지하고 사태인데 네. 지금 여기 사태예요. 네. 예, 예. 아, 요거를 핏물을 빼려면은 일단 찬물에 넣어놔요. 예, 찬물에 넣고 이제 네. 그 물을 계속 흘리면은 너무 낭비가 되니까 네. 핏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다시 또 붓고 해 갖고 한 세 번 정도 네.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시간상으로는 뭐 한 뭐. 이 정도 삶을 사태를 삶을 때는 한 1시간 정도 푹 삶고요. 양지를 삶을 때는 30분 정도. 근데 그것도 이제 에너지 전략으로 이걸 고기들을 다 쓸어서 하면 시간이 반절 정도로 전략이 돼요. 아, 그럼 고기부터 쓸까요? 예. 아, 미리. 예. 네. 자, 그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 핏물 뺀. 네, 핏물을 뺐으니까 양지를. 이거를 이렇게 삶으면 1시간 정도예요. 네.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시간이 한 40분 정도 줄고 또 이거를 짧게. 나는 더 하겠다. 그럼 결 반대로 해갖고 이렇게 쓸어서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자, 고기는 결 반대고 생선은 같은 방향으로 네. 썰어야 이거를 되겠죠? 그 네. 결대로 해서 쭉쭉 쓸을 수도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요새는 반대로 이렇게. 예. 예. 자, 그러면 일단 요 고기를 가지고 고기를 찬물에 예, 바로요. 예, 찬물부터. 그 고기를 먹자고 하는 것은 끓는 물에다가 하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이렇게 국을 먹자고 할 때는요, 찬물부터 끓이는 것이 좋아요. 자, 물 넣고요. 그다음에 무도 같이 넣겠어요. 무도요? 예. 통무로요? 아니요, 무가 조금 끓여지는 게 좋으니까 네. 이렇게 통무가 아니라 이게 잘라서 이렇게 네. 하는데 무가 들어가야지 아무래도 소고기밥에 네. 정말 제가 이제 쓸어놓은 게 있거든요. 네.
좀 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이것도 원하는 이거. 물을 많이 좋아하시면 물을 넉넉하게 넣으면 되는데 네. 이거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굳이 물을 많이 넣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 무가 얘는 네. 이게 가을이나 겨울에는 이게 이게 달고 맛있는데 지금은 좀 아 그렇기 때문에 무만 끓일 수 있는 밥은 네. 가을에 좋고요. 네. 그러니까 가을이 지난 요새 같은 경우는 다른 부재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파나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 그렇군요. 그래서 계절별로 국을 끓여야 맛있지 네. 계절을 벗어나서 국을 끓이면 맛이 없거든요. 맞습니다. 요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조금만? 예, 예. 그래서 이제 파 같은 경우는 하나 쓸어보시겠어요? 배를 네. 갈라서. 네. 자 이렇게 갈라서요? 해서. 예. 이렇게 쭉 가서 이게 큼직하게. 한 6cm 정도 되게 이렇게 쫙 자르는 거예요. 아. 음식에 이렇게 지분,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요리가 들어가, 재료들이 들어가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서 거기 재료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이거는 육수가 다 끓고 나면은요 집어넣을 건데 제가 미리 준비해 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국물을 예, 저희가 예.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보시죠. 예. 불로 하시면 저희가 한, 요거를 한 40분에서. 예. 지금 끓인 거예요. 한 40분에서 한 45분 정도 끓인 거예요, 네. 지금요. 준비를 했어요. 예. 지금 아주 팔팔 끓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서 이제 고기만 건질 거예요. 건질 수 있는 그릇을 저한테 좀 주세요. 센 불 밖에서. 예. 그릇만 건지고, 저 고기만 건지고요. 예. 이게 40분 정도? 예. 자. 그러니까 손으로 찢어도 되는데, 예. 그거보다는 이제 칼로 이렇게 싹싹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손에서 아무래도 네. 옮길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모든 재료들을 네. 넣을 거예요. 저 네. 쟁반 드릴까? 쟁반 네. 드릴까? 쓸을 수 있게. 네. 도마 하나 주세요. 도마. 도마요? 이거요? 네. 이거요? 자. 네. 좀 뜨거운데요? 같이 한번 썰어보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이게 뜨거운 거 잘 먹어야 처갓집 덕이 있다고. 아, 그래요? 빨리 썰어서 빨리 먹어야지. 안 돼! 처갓집 정말요? 응, 처갓집 복이 있대요. 그래서 일부러 좀 뜨거워. 오! 이게 좀 한숨 시켜갖고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되죠. 어쨌든 처갓집. 죄송해요. 저는 일단, 선생님은 처갓집이 없으시잖아요. 저는 처갓집. 그렇죠. 장가는 잘 가야 돼요. 그죠? 예, 예, 예. 아직도 못 간 거죠? 예. 아시면서 뭘 또 그런 말씀. 아, 이거 1년이 지나서 혹시 네. 좋은 색시를 만났을까 싶어서. 예, 예, 색시들은. 제가 할까요? 그렇게 예. 포뜰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운데 딱 자르면 돼요. 난 안 되나 봐요. 아, 이런 장갈 못 가나 봐요. 아니, 아니, 잘 갈 수 있을 거야. 너무 잘하네요. 네네네. 이렇게 자, 해서. 자, 이래서. 여기다 다시. 잘라서. 예, 부어주고요. 고기, 삶은 고기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때 모든 재료들은 이제 얼추 익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다 집어넣는 거예요. 파도 이제 넣고요. 네, 파도 넣고요. 자, 이거 파가 많은 것 같아도 이게 숨이 죽으면 조금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빨간 고추하고 음식은 색감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럼요. 이렇게 네. 빨간 고추, 그다음에 얼큰한 맛을 주기 위해서 네. 청양고추예요. 그래서 이제 고추까지. 이때 모든 재료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양념까지요? 네. 양념 갑니다. 자,